안녕하세요, 아림입니다. 신비 아파트 고스트 볼 제로 포스터가 유출이 되고 여러 가지 추측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신규 캐릭터 의문의 소녀 청아의 정체가 제일 궁금한데 여러분들의 댓글을 살펴보니까 귀도연의 동생 선의 환생으로 많이 추측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비교해보니까 닮은 것 같기도 하다. 신비 아파트 6개의 예언에서 이와 비슷하게 가은이의 전생이 샤를리엔으로 나왔던 것처럼 청아의 전생이 과연 선이 맞을까요? 여기서 잠깐! 귀도연의 동생 선의 슬픈 사연을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귀도연이 살고 있는 마을에 악귀들이 쳐들어왔고 귀도연과 동생 선은 퇴마사들이 만든 대피처로 도망가던 중 도움을 청하는 사람을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정의감 넘치고 용감한 동생 선은 위험에 빠진 아이를 구하다 악귀와 마주치고 대피처에서 만나자는 약속을 하고 귀도연이 악귀를 유인합니다. 하지만 아직 어린 귀도연은 악귀를 상대할 수 없었고 악귀에게 당하고 맙니다. 그렇게 건물 더미에 쓰러진 오빠를 찾아온 동생 선! 이 장면이 과거 회상할 때 나왔던 장면이네요. 가족을 두고서 어떻게 그냥 가! 했던 장면. 그러다 다시 돌아온 악귀에게 습격당한 선은 그 자리에서 소멸을 하고 맙니다. 동생을 잃어버린다고요? 그것도 오빠가 보는 앞에서? 너무 잔인하잖아. 다시 봐도 선의 죽음은 진짜 충격적이고 너무 슬프다. 기사에 따르면 의문의 소녀 청아가 강림에게 다가온다 라고 하는데 어둠의 퇴마사 편에서도 귀도연의 소개가 의문의 인물이었고 하리 주위를 맴돌면서 다가왔고 결국에는 하리를 도와줬거든요. 귀도연과 같이 청아도 강림의 주위를 맴돌다 결국에는 강림, 하리와 친구들을 도와주는 역할로 나오게 되는 건 아닐까요? 여기서 제 개인적인 생각을 덧붙이자면 청아는 귀도연과 같은 귀도 퇴마사의 일원이었고 귀도연이 강림과 하리를 지켜주다가 귀도곤에게 공격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충격으로 과거, 전생의 기억이 돌아오면서 강림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접근하는 게 아닐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가요? 의문의 소녀, 청아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근데 청아만 그림자가 없다? 아, 그리고 포스터를 보고 그려본 청아의 SD 버전 모습입니다. 청아를 자세히 보면 눈이 파란색으로 보여서 눈을 파란색으로 색칠을 해주고 청록색 머리카락과 머리띠, 빨간 리본이 달린 블라우스와 짙은 청록색의 치마를 색칠해주면 끝! 근데 의문의 소녀 청아가 강림이한테 다가간다고 했는데 하리 질투하겠다. 얘네 셋이 또 삼각관계 이런 건 아니겠죠? 골치 아프다 그러면. 삼각관계는 이제 그만!